불법 유턴 차량과의 충돌 사고입니다. 충돌과 추돌은요, 충돌은 이렇게 되는 걸 충돌이라고 그래요. 뒤에서 들이받는 건 추돌이라고 합니다. 서로 앞길이 부딪히는 건 정면 충돌 그러죠. 뒤에서 들이받는 건 추돌이라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오디오 끈 차들이 참 많습니다. 1차로 들어갔는데 1차로 차가 뭐 한 건가요? 불법 유턴입니다. 차로 변경해서 앞차 가는 줄 알았는데, 자, 이번 사고에 대해서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법 유턴하던 앞차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앞차와 가까이 가다가 앞차를 들이받은 뒤차가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불법 유턴이란 말만 들어가면 불법? 불법 유턴? 절대 안 되지? 불법 유턴 차가 가해 차량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이 사건 과실비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조금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한 상황입니다. 한 변호사께서는 이 사고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불법 유턴한 차가 가해 차량입니까? 아니면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항상 차로 변경할 때는 차로 변경할 때도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앞에 가는 차와의 안전거리뿐만 아니라 차로 변경할 때도 내가 차한테 지나갔지? 지나가는데 바로 들어가야지. 그러다 그 차 멈추면 어떻게 해요? 지나간 다음에 여유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과연 앞차가 더 잘못이냐? 뒤차가 더 잘못이냐? 보시죠. 여기서 저는 이미 답변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다고, 과실비율도 몇 대 몇이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럴 때 투표를 해봐야 됩니다. 자, 나는 불법 유턴 앞차가 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1번. 아니다. 뒤차가 앞차랑 너무 바짝 붙었다. 뒤차가 더 잘못이다. 2번. 투표해 보겠습니다.